안녕하세요. 롤비디오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정글러는 키아나 정글입니다. 키아나 정글이 지금 정글러 중에 꼴찌죠, 순위가. 그래도 키아나를 하는 이유는 미드라인인 줄 알았는데 정글이더라고요. 안돼! 제가 그래도 키아나 장인 아닙니까? 키아나 장인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레드 아주 가볍게 먹고 시작하고 칼날부리 늑대 블루순으로 이렇게 먹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힘겹게 정글을 다 돌고 나면 저희 탑이 죽었죠? 자, 지금 미드 주도권이 있는 상태. 탑은 지금 테를 타고 있죠. 이럴 때는 자르반이랑 바위기 싸움 하셔도 됩니다. 자, 장인은 무조건 이깁니다. 누가 봐도 키아나가 센 거야. 자, 자르반 상대로 키아나 이겼죠. 자, 아까 자르반이랑 바위게 싸움을 한 거기 때문에 바위게를 먹어주고 피를 채우고 그 다음에 바로 미드로 살려줍니다. 지금 맵에서 자르반이 보였죠? 자르반이 보였다는 거는 아직 아래 바위게 있기 때문에 바로 바위게 쪽으로 달려줍니다. 왜냐하면은 상대 르블랑이 죽었고 지금 바텀은 주도권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러면은 바위게는 무조건 저희 거기 때문에 바위게는 무조건 챙겨줘야 합니다. 자, 바위게 있죠? 지금 엄청 잘 큰 것도 있고 키아나 캐릭 특성상 1대1은 정말 잘합니다. 둘이 만나면 진짜 자, 키아나 정글의 강력함을 보여주러 제가 탑에 2대1을 하러 갑니다. 자, 자, 역시 키아나 장인답게 2대1도 가볍게 이겼죠. 와, 진짜 이겼어. 와, 풀도 안 썼는데. 자, 느낌이 왔습니다. 이거는 풀 쓰고 EQ 쓰면 잡습니다. 잡았죠? 자, 이제 텔 타는 아트록스까지 잡아주면 되죠. 자, 아트록스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뭐야, 왜 이렇게 쎄? 자, 이럴때는 은신 쓰고 자, 미니언 E 타고 탈출해주면 돼요. 자, 탈출했죠? 자르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도 자르반 풀 뺐죠? 완전 아, 이득이죠. 살았으면 진짜 멋있었는데 아깝다. 자, 여기서 르블랑 샷을 피해주고 EQ, WQ 뛰었죠. 자, 여기서 바텀 2대1 갑니다. 자, 티모 먼저 EQ, WQ 피했죠. 궁으로 마무리. 궁. 자, 전혀 당하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는 숲 쓰고 은신했다가 자, 언덕 위로 피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제 캐틀이 올라오면 바로 또 숲 쓰고 자, 이렇게 팀원을 기다립시다. 자, 살았죠? 자, 이렇게 살았으면은 바위게를 먹고 피를 채워야죠. 자, 캐슬 땄죠? 역시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죠. 진짜 신체 문신 개사기다 진짜. 와,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정글 영상을 리뷰를 해봤는데 정글 키아나도 승률이 43%인데 제가 볼 때는 왜 43%인지 알겠더라고요.